이렇게.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뭔지? 되게 미련한 것 같아 우리. 무슨 소리야? 봐봐 빨리 집에 가라고 좀 그러잖아. 블루베리는 이게 진짜 맛있는데 블루베리 하나 사가자. 복초이가 하나 필요한데 이 한 봉다리에 지금 5불이에요 5불. 한인마트에서 엄청 싼데 그래도 여기서 살 수 있는 게 어디냐며. 소세지는 이 브랜드 거 괜찮아요. 맛있고 좀 덜 짜요. 특히 이 할라피뇨 최다. 살짝 매콤하면서 고소해요. 맛있는 소세지 찾으시는 분들 이 소세지 한번 드셔보세요. 홀푸드에 온 이유가 커피 사러 온 거거든요. 세일한다. 맛있는 커피빈 찾으시는 분들 이 스텀타운 원래 뭐 워낙에 유명한 커피 브랜드이긴 한데 미국의 맛있는 3대 커피 중에 하나래요. 그때 우리가 먹었던 게 이거였나? 파운더. 그 전에 다른 맛도 먹어봤는데 저희 입맛에는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맛있었어요. 어? 이런 것도 있다.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티오피아인데 이티오피아. 로컬 커피숍 말고 이렇게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커피 빈 중에 맛있는 커피 찾으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것도 되게 유명한데 저희는 이것도 맛있게 먹었는데 이 스톰타운이 더 맛있었어요. 왠지 이티오피아 땡기잖아. 그래? 그거 먹고 싶어? 오늘 파팡의 픽입니다. 이제 맛이 없으면 이거 마시는 내내 구박을 받을 거고. 어, 요거트 없다. 요거트 하나 사가자. 오늘은 뭘 먹어볼까요? 아이고. 오늘 당첨 499. 근데 좀 이 속 표정이 편치 않은데? 새우는 가능한 한 양식 새우는 피하고 자연산에 미국산으로 구매해요. 마트에 흔하게 보이는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 동남아 지역 양식 새우는 양식장 환경 오염도가 높고 항생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익혀진 새우는 조리하면 또 질겨질 수가 있어서 저는 안 익힌 새우로 사요. 여보, 빵 먹고 싶은 거 없어? 빵 없지.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야겠다. 그래. 어떻게 알았어? 뭐하는지. 나는 딱 그거 찍었어. 깔끔해 보이지 않아? 이게? 이게 굉장히 촉촉, 아니지 축축하면서 달달한 케이크예요. 뭐더라 이게? 멕시코 케이크인가?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트레레쉬? 트레레쉬? 이거 프렌치인데 트레스 사 아닐걸? 맞아. 한국에서 갓 왔으면 너무 달아서 적응 못하고 못 먹었을 텐데 이제 미국산이 좀 됐다고 가끔씩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트레스 오늘도 스트레스 그거 봐 그치? 이거 멕시코 거 맞지? 예. 그렇습니다. 그따 자기들 먹을 거 막 사. 고기 점검 안 해도 돼? 아무나 그따 살 게 없어. 아 이미 다 보셨어요? 아, 맨날 쇼핑이 이 정도만 걸리면 좋겠다. 이렇게 아, 후딱 이렇게? 빨리. 오늘 쇼핑이라고 할 수가 없지. 여보세요? 이거 잠깐 들린 거야 그냥. 아 그러세요? 커피 사러 온 것이 딴 거 뭐 내가 뭐 산 게 있나? 네? 지금 50몇 분 남았는데? 이제 날이 제법 추워졌어요. 보통 1월달, 2월달에 눈이 제일 많이 오고 제일 춥거든요. 이제 길고 긴 겨울이 시작이에요. 추운 날 주말 아침엔 뭐다? 이불 털기! 오늘 해먹을 새우 완탕. 완자? 새우 완자? 문 살살 닫읍시다. 아무튼 새우 동글동글하게 반죽해가지고 뜨끈하게 끓여먹을 거예요. 청경채.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추천하는 이 버섯. 그리고 새우는 이왕이면 자연산 새우. 그리고 뭐 이런 거.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제가 배고파 소녀들 어릴 때 유아식부터 되게 자주 해줬던 음식이에요. 간만 좀 더 하면 어른이 먹어도 맛있어요. 이유식에서 좀 더 간해가지고 어른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먹는 음식들 중에 그런 게 은근히 많아요. 대충 이게 잘 다져졌어요. 너희들은 이게 옆으로 갈 거라. 파랑 마늘 넣어줄 거거든요. 마늘도 다져주고 새우 들어가고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생강가루, 우리 집 면역 지킴이, 소금, 후추도. 저는 새우 양을 많이 해서 달걀 두 개. 이미 새우를 다지면서 좀 이렇게 끈끈한 찰기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더 잘 뭉쳐지라고 찹쌀가루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육수 일부러 스페셜로다가 진하게 했어요. 국간장 조금이랑 멸치 액자 조금 넣어갖고 간을 맞추고 숟가락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홍콩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양이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안 돼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건 약간 좀 울퉁불퉁한 맛으로 투박하게 먹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막 휘저어주면 국물이 막 탁해지고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이제 익으면서 떠오르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는 작게 했는데 아, 그럼 이제 어느 세월이에요 지금. 새우 양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이거. 이렇게 위로 동동 떠오르면 다 익은 거예요. 오, 하나 맛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지가하고 지가 맛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청경채랑 버섯 넣어주면 끝! 반찬으로 온 식구 다 좋아하는 달걀찜 할 거거든요. 원래는 다른 데다가 달걀 깨가지고 뭐 알끈 제거하고 뭐 해야 되는데 아, 저는 그러면 달걀찜 하기 싫어져요. 완전 부들부들 찰방찰방 진짜 맛있어요. 어, 조용히 삽시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잠깐만, 나 이거 하고 싶어. 금방 이렇게. 최대한 잘 풀어줘요. 저는 전자레인지 돌릴 때 랩을 안 써요. 큰 접시 씌워가지고 데우거나 이런 실리콘 이거 좋아요. 살짝 이렇게 구멍 나게끔. 처음에 3분 살짝 쉬었다가 2분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꼭 영상 찍는다고 하면 꼭 잘 안 되더라고요. 더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좀 이렇게 짠. 좀 모양이 으스러지긴 했지만 괜찮아요. 이거거든. 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저기까지. 맛있어. 맛있다. 부드럽지? 이거 먹으니까 난장아찌 먹고 싶은가? 나 진짜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맛있어. 그 숟가락 좀 어떻게 좀 해봐. 진짜. 이걸 넣을 수 없잖아. 아니야, 거기 내가 닦은 거야. 나도 돼. 이거 한 100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말고. 햄찜 너무 맛있다. 맛있지? 어. 많이 먹어. Thank you. 김치랑 같이 먹을 거 맛있지? 응. 이 이름이 뭐야? 이거? 새우 완자탕? 응. 애들 어릴 때 자주 해주다가 요즘엔 안 해먹었죠? 애들 어릴 때 나하고 같이 안 살았나 봐. 처음 먹어보지? 기억 상실증 걸렸나 보네. 나보다 더 심하네. 맨 좋은 거 4번 먹였군. 여보도 많이 해줬거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가게는 7개, 나는 6개. 앞이 지금 강인데 눈으로 다 덮이니까 또 예쁘네. 역시 눈은 집에서 따뜻하게 하면서 집 안에서 보는 게 최고야. 저기 마망님, 겁나 추운데 문 좀 닫으면 안 될까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안 돼, 나가면. 철이야, 나가고 싶어? 안 돼, 좀 이따 나가. 알았지? 아, 눈 오는 날은 역시 라면이지. 눈이 안 하고 라면인데? 라면인 건가? 몰라. 빵. 오, 여기 이렇게 식세기가 돌아가는데 꼭 찍더라. 소리가 되게 좋은가 봐. BGM. BGM? 아, 눈 오는 날에 라면을 먹고 식후 커피에 한 잔. 짠, 여보. 무슨 커피가 끝이 아니야. 맥주도 아니고. 찰리야, 그렇게 좋아? 찰리야, 발 시려면 들어와. 알았지? 아, 귀여워. 어, 잠깐 나는 허세샷을 해야겠다, 허세샷.
오, 그래도 아까 눈 한번 먼저 치워놔가지고 춥네. 준비된 아빠야. 준비된 아빠랍니다. 지금 중무장을 하고 나가보려고요. 고기 사러 갑니다. 와, 기억나? 첫 번째 그 채널 첫 번째 영상이 눈이었잖아. 그때 영상 화질 보면 끝내줍니다. 화질뿐이 아니라 모든 게 어설펐지만 한골 퇴퇴됐어 지금. 그때 구독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다들 부처님급이셔. 자, 고기 찾아오세요. 왜 나하고 이렇게 몸은 나만 쓰지? 살 빠지라고. 저희가 주로 여기서 목살 많이 사 먹거든요. 목살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고기 고기 사와가지고 기분이 좋으신가 봐. 어? 찰리 낑겼어? 가보실까요? 네. 저기도 멍멍이가 나왔네. 아, 귀여워. 친구다, 친구. 와, 제 영상에 종종 나오던 그 앞에 물이에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물. 썰매 타러 왔어요. 눈 밟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뽀드득 뽀드득. 스위스 안 가도 되겠네. 진짜 감회가 새롭다. 첫 영상이 이거였잖아. 3년 됐네 벌써. 유튜브 꿈나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유튜브 고목나무 됐어요. 오, 엘사 노래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Let it go. Let go. 여보, 나이를 생각하세요. 예! 맞죠? 찰리! 아주 신났어. 찰리 너무 신났어. 제일 신난 것 같아. 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유로운 영혼. 자, 이제 고기 먹으러 갑시다. 고기 타임. 아, 나 진짜 고기 너무 싫은데. 나 고기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오, 고기 좋네. 그 집은 날 실망시키자. 같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딱 정말 고기에 김치만 먹을 거예요. 여기 또 고기 먹겠다고 막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뭐 심통나고 이래서 또 분위기 망치니까 깔끔하게 고기에 김치만. 오케이? 너무 예쁘다. 여보, 짠. 맥주 슬러시 짠. 여보, 내 팔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칼질 도마 쓰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았을까? 이거 좀 해야 돼? 밥밖에 먹기 위해서? 깍두기 밥이지 뭔지? 되게 미련한 거 같아 우리. 우리도 오늘 조기성처럼 복근 생기겠는데? 아우, 보기만 해도 라임이 있는데 몰랐어? 어? 어딨지? 한 번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나 왜 여태까지 십몇 년을 살았는데 왜 못 봤지 한 번도? 아, 그냥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한국인의 디저트 볶음밥 드세요. 이거 소고기에다 했으면 완전 대도식당인데, 그치? 그죠? S'mores. 제맛은 아빠밖에 없을 거다. 나도 하나 해줘 오늘은. 그거 같아. 산낙지 탕탕인가? 탕탕 낙지 탕탕. 낙지 탕탕이.